종로라는 공간 자체가 경복궁이라든지 조선총독부 청사라든지 서울부 경성부 청사가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있었을 때 취조를 하고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취조하던 곳이 종로 경찰서죠. 아, 예. 상당히 위상이 높았던 경찰서입니다. 아, 상징성이 대단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네, 우리 독립투사들에게는 어떤 무덤과 같은 그러네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때 또 일본 형사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이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는데 아주 악명이 있었던 미와 와사부로라는 네.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 그 드라마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보면 미와 경부라는 네,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 미와 경부는 그 조금이라도 항일 성향이 있는 인물이라면 뭐 모두 그냥 뭐 마부제비로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악질 쪽으로 고문했던 아유. 그런 그 악질 고문 형사의 그 대명사로 그 쓰였고 그런 미와 경부가 이 종로 경찰서가 이제 폭파되자 이 특별수사대 대장으로 이 뭔가 이 잘하는 이게 뭔가 이 독립투사들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이런 딱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정말 대표 선수를 내보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미화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면 또 삼륜이라고 한대요. 삼륜. 아, 삼륜. 네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길 가다가 삼륜차를 발견하면 삼륜이가 떴다라고 하면서 다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만큼 징그럽고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공포의 대상이었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사냥개 같은 존재. 네네. 그렇죠. 네. 그들이 사용했던 당시 뭐 고문 기구, 고문 방법을 보면요. 뭐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나무 바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손톱 밑을 찌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못이 박힌 상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 뭐 물건은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네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조금씩 벗겨나가는. 저희가 당시 그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될 때는 고문 기구 하나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언과 이제 문헌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저게 뭘까요? 자 무슨 문짝기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무슨 소품 같은데요? 얼핏 보면 옷장 같기도 하고 네네. 약간 그러네요. 안에 아 이거 서대문연구소 가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게 관처럼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쓰였던 것일까요? 사람이 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네, 들어가 보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려나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구겨 넣어야 돼. 구겨 넣어야 돼. 구겨 넣어. 구겨 넣어서. 구겨 넣어서. 일단 한번 닫아 보세요. 좀 더 구겨 넣어야 돼. 구겨 넣어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채팅에서 이게 강압처럼 일어나는 거 지금 보셨어요? 이게 이봐요. 이게 어떠세요? 어때요? 저 정말 심각하게 숨 못 쉬겠어요. 그죠?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한 시간만 있으면 아마 어우. 지금 얼굴도 다 닫고 그렇죠? 그죠. 팔다리 다 지금 닫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열었는데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지금. 와 정말 힘드시죠? 아 진짜 정말 얼굴이 뻐개졌어. 그렇네. 진짜 숨 못 쉬겠어요 들어가니까. 키가 좀 크신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 사실 폐쇄공포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네. 정말 길이게 정도면 무릎도 못 펴겠는데? 아, 키가 진짜 안 되시는구나. 한번 네, 잠깐만 닫아볼게요. 살짝만 닫아볼까? 어떠세요, 느낌이? 이게 뭐야? 야 힘드시죠? 아니, 아무도 안 보이시죠? 아, 그냥 죽을 거 나 허리를 다리를 못 펴. 얼른 열어드리세요. 아유, 아니, 뭐야? 아, 지금 네. 열어줄 걸 알면서도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공포가 엄습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고문기구로 정확하게 쓰였을까요? 저게 네. 정식 명칭이 네. 벽관이라는 건데 관은 관인데 벽에 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형무소에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저걸 집어넣고 저 안에다가 독립투사를 집어넣어서 2-3일 동안 지금 아까 우리 패널분들 잠깐 들어가셔서 그렇지만 2-3일이요? 2-3일을 넣어놓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 되는 수준 이상이겠죠. 네, 2-3초도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네. 2-3일이면 저게 나무니까 그래도 좀 느낌이 괜찮지 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뭐 이거는 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지금 그 심각한 그 폐쇄 공포가 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 전 지금도 심장이 좀 진정이 안 되는데 네. 불어라라고 네. 하면 별로 자신이 있진 않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저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했다는 흔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직선이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네. 다시 말하자면 발의 움직임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있을 때. 아,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만 네. 위 아래가 다 꽉 껴서 네, 못 꽉 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 심리적으로도 공황 상태가 와서 네. 뭐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네. 그걸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놓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